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지기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리뷰를 하러 나왔어요. 오늘 리뷰할 제품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오! 마이크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기자들 보시면 이렇게 막 뭐 어떻습니까? 하고 막 취재하고 그럴 때 쓰는 마이크 있잖아요. 그 마이크예요. 제가 촬영용으로도 사용할 일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하나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가격은 제가 구매한 가격은 61만 2천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도 이걸 산 이유가 뭐냐, 이 마이크를 제가 써봤었어요. 저번에 MSI 노트북 캐스터님하고 같이 나와서 한 거. 문쟁이님과 오늘 함께 하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거기서 이제 이 마이크를 대여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음질이 진짜, 이 마이크가 음질이 참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사게 됐습니다. 아무튼 일단 제품 까보도록 하죠. 보면 그냥 열리네요. 이 박스, 오, 설명서,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 있던 게 광학기기 특성상 구성은 수신기, 발신기, 그리고 XLR 마이크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환잭 3.5파이하고 XLR 마이크 그 변환잭이고, 이건 아마 이 제품만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이 마이크 안 될 거예요. 왜냐면 XLR 마이크가 보시면 여기 잭이 암이거든요. 여기도 암이에요. 그 말은 이거를 꼽을 수 있는 다른 제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그냥 그 기기와 이거를 이어주기 위한 용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난 쓸 일이 없고. 그리고 3.5파이 옥스 케이블, 이것도 3.5파이 무슨 케이블 같은데, 아 이게 마이크네요. 그리고 마이크를 고정하는 핀하고 마이크 솜입니다. 나머지는 구성이 없어요. 나 이 제품들 사면 막 이런 거 디스크 오는데 이거 왜 주는지 모르겠어. 문의사항 수치 확인하면서 상품평이나 사용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전 사용 후기를 이 영상으로 남기는 거니까 이거 영상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조립합시다. 아 근데 이 마이크가 진짜 똥 같은 게 뭐냐면, 이게 전용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고 AA 배터리를 써야 돼요. 요즘 시대에 누가 AA 배터리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다 리튬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야지. 요즘 누가 AA 쓴다고. 암튼 제가 산 곳에서는 배터리를 동봉을 해줍니다. 제품에는 동봉이 안 돼 있고 한 곳에서 추가로 이제 동봉을 해주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파워 안 들어오는데? 안 켜지는데? 이쪽 대보자. 파워 꾹 눌러야 되나? 아 꾹 눌러야 되는 거네. 한 3초 정도 꾹 누르니까 켜지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치가 막 표시가 됩니다. 대역폭을 맞춰야 되고요, 채널도 바꿀 수 있고. 난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태로 놓고 제가 마이크를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아까 제 제품 설명 안 했는데 이건 고정할 수 있는 그거 브라켓 같아요. 카메라에 여기 조여주면 마이크가 안 빠져요. 이게 고정시켜줘요. 딱 오 볼륨 게이지가 뜨네요. 그리고 여기 수신이 됩니다. 무선으로 수신이 되는 건 지금 확인을 한 거죠? 나 이걸 이제 내 마이크에 장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일단은 이거부터 세팅을 할게요. 홈이 있는데 이렇게 홈에다가 꼽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 USB 포트가 있는데 포트로 충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충전지가 아니고 그냥 알카라인일 텐데 이걸로 충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 내가 저 알카라인 배터리도 뭐 한두 번은 충전 가능하다는 그런 소리가 있긴 했는데 진짜 충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보통 이제 방송국 가시면 여기 뒤에 장착하거나 뭐 여성분들의 뒤에 여기 장착하시는 경우도 있기도 하던데 보통 이런 데다 장착을 하죠. 이건데 이거는 마이크를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에 장착할 수 있는 이 슈에다가 장착을 꼭 꼽으려고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있잖아요, 발신기하고 똑같이 그것처럼 여기도 이거를 장착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착하면 딱 고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카메라에 장착을 해볼게요. 지금 카메라에 장착된 마이크는 이런 마이크예요. 이런 보통 이제 카메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로드 마이크인데 지금 이 기종은 아니고 이거보다 상위 기종이 지금 장착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장착할 마이크는 UWP-D11입니다 소니사의 마이크예요. 내가 아까 제품명을 말을 안 했어.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죠.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재기입니다. 이게 목소리가 더 좋은지, 아까 그 마이크 목소리가 더 좋은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야외에 나갈 때는 저게 더 나을 것 같고, 이제 앉아서 막 움직이면서 리뷰할 때는 이 마이크를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마이크를 장착했으니까 해야 될 게 뭐냐, 6m까지 수신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한 3m에서 4m 정도 되는 거리고요. 잘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여기가 이제 한 5m 정도 되는 거리고요.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조금 더 가서 신발장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수음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지금 옆에 따뜻하게 들어갈게요. 지금 문이 닫힌 상태고요. 좀 짧겠지만 그러니까 안에 들어올게요. 좋고요. 네, 지금 다시 들어왔고요. 지금 소리가 잘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제 게임하는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게임하는 방에 들어왔고요. 잘 들릴까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 앉은 상태로 지금 거실까지 거리는 대충 봐도 10m는 그냥 넘어가는 거리고요. 이 정도에서 만약에 수음이 잘 된다 그러면 정말 좋은 무선 마이크가 되겠죠? 일단 다시 밖으로 나가볼게요. 안녕.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자는 방, 카메라를 지금 당장은 없는 관계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쪽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쓰던 촬영방,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방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카메라가 하나도 있긴 하네요. 제가 이거 테스트 용도로 샀던 카메라인데, 이거 무슨 카메라였냐면 파나소닉의 G7이었나? 이거 가성비용으로 샀었는데 오토포커스가 개쓰레기라서, 지금 이것도 오토포커스가 안 잡히네요. 지금 파나소닉 오토포커스 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닉의 오토포커스가 안 잡히면 오토포커스가 지금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일단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죠. 지금도 오토포커스가 안 잡히는 것 같다. 아, 왜 오토포커스가 안 잡히는지 알았어요. 제가 아까 전에 카메라 조작하다가 스팟 초점이라고 터치 한번 하면 그쪽에 초점 고정되는 게 있는데 그게 돼 있었네요. 아까 건드려졌나 봐요. 아무튼 지금 영상의 주제는 그게 아니죠. 이 마이크 리뷰입니다. 우리 소니 UWP-D11이라는 마이크예요. 제가 아까 전에 기자분들이 쓰는 마이크라고 했는데, 기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들고 다니는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신기와 마이크를 이렇게 줄 감아가지고 그냥 여기에 고정을 시키면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마이크로 쓸 수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하고 아 네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리포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리뷰용으로 이 마이크를 계속 쓸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영상 만들면서 저도 음질을 조금 보도록 하고, 아까 말했듯이 영상 댓글로 제가 아까 쓰던 마이크와 지금 쓰는 이 마이크의 음질이 어떤지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에 하나 안 들어간 게 있는데, 배터리 테스트를 이 영상에서는 할 수 없어서 제가 나중에 실사용을 하면서 좀 더 배터리가 부족하다거나 배터리가 어느 정도 간다, 실사용해봤는데 이 마이크는 어떻고 저 마이크는 어떻다, 그런 영상도 나중에 올릴 예정이니까 그 영상으로 상세한 정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낯지기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